주호영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세종, 충청, 오늘 대세 충청이라는 새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동지 여러분,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곳 대세 충청이 어떤 곳입니까?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던져 지켜냈던 고장.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이곳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진보의 위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사태로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듯이 다시 구구절절 변명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하나만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진정성 하나도 없는 위장 사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임명하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임명권자인데 직접 본인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또 그 버릇 버리지 못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으로 수십 명이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선거 공작 네거티브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당이 책임지고 선거 공작 밝히고 또다시 선거 공작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대선 승리를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는 네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첫째, 야권 통합으로 무조건 단일 후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장애 생기거나 딴 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비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이념, 지역, 세대, 우리 중도 실용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매력 정당, 공감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말만 하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또 말은 하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딴 방향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온전히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조호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야흐로 충청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종필 총재께서 못 이룬 충청대망론이 충청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충청대망론을 충청현실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남의 단합과 영남의 지지에서 충청 후보가 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지 영남의 단합과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당대표 중에 영남의 단합과 지지를 공고히 하고 지켜낼 후보 누구입니까?
오직 저 주호영밖에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원 중층은 지리적 중원을 넘어서 정치의 중원이자 미래의 중원이 되어야 합니다. 당면 현안인 서해안 KTX 또 충청 내륙 고속도로 SOC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내실화 가속화해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님 나가셨나요? 있나요? 우리 당에 새바람 일으켜주고 전당대회 흥행 일으켜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말로 말하면 효자 중에 효자지요. 우리 당 이거 기꺼이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면 내려올 줄 모릅니다.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기여한 바는 많지만은 뭔가 불안하다. 감당할 수 있겠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 자격시험 전 세계에 없다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는 대선이라는 이 근본일체의 대회전을 앞두고 연습이나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가야 할 당대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님, 제가 이번 선거도 치러보니까 선거 한번 치르는데도 힘이 드는데 연속 세 번 치르는 에너지 열정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당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고초를 겪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인의 제일 급선무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언제 경선 관리하고 치열한 대선 치르겠습니까?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 이길 수도 있고 또 실패해서 땅을 치고 통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실패 되풀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안한 후보를 세워서 모험해 보시겠습니까? 실패한 후보 세워서 또 실패의 길을 편안하게 가시겠습니까? 검증되고 준비된 당대표 주호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확실한 후보 주호영입니다. 꼭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내년 대선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합 대혁신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주호영 후보님, 네, 수고하셨습니다.